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자, 역대하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걷는 내 백성이 아멘. 본문이 간단하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깊은 속에 정말로 주님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가고 인도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집안 일도 있고 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예, 참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예, 저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빨리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 그래요.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안 되고 너에게서 나온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와 재료들을 전부 다 준비해놓고 내 평생 소원이지만은 그건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감당할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고 다윗은 떠났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준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성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런 예물들을 엄청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이전에 6장서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만약에 먼 곳에 있는 나라로 잡혀갔거든. 지금 한참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부강할 때거든요.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막론하고 우리가 잡혀갔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해요. 아니 앞으로 자기들이 잡혀가리라고는 그때는 꿈도 못 꿨을 텐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잡혀갔다면 그랬을지라도 그곳에 버려두지 마시고 이곳을 향하여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긴 기도가 이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밤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는데 혹시 안 그랬으면 하나님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응징한 처벌을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근, 하나는 가뭄,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이 땅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거들랑, 해결책을 또 14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14절에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씀 참 유명해서 많이 외우기도 하죠. 이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그럴 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이라면은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마십시오, 그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응답으로 나를 처벌하지 마세요, 나에게 벌 내리지 마세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입으로만 말하고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아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과 출발점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봐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는 내 죄가 안 보여,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내가 특별히 남한테 해끼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죄를 못 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나면,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그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었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내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보혈을 흘리고 죽기까지 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할 것은 찬송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할 것이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첫째,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구속곡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니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구속 곧 죄사함.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창시자한테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사해주고, 그 창시자가 너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기까지 한 그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가정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복잡해집니다. 얌전하게 아버지 말 잘 듣고 착실하던 아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래. 그것도 장남이고 종손이. 너 이것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은 조상을 잘 모셔야 묘를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복받고 살고 있는데 네가 장남이고 종손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집안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제사를 제사 안 지내겠다, 절 안 하겠다, 아버지는 저놈의 자식 쫓아내라 하고 이제 우리 집안 망했네 하고 난리가 나죠. 정말 얌전하고 아름다운 딸이 애써서 부모님이 참 귀하게 잘 키웠는데 아니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더니 말도 안 된 아프리카 어디로 자기가 선교를 하러 가겠다네. 그러니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어떤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딸한테 지고 그 공항에 가는 딸을 배웅하러 나와서 예수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간데 내 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예수를 전하러 가겠다는 당신은 도대체 과연 누구냐라고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짐 엘리엇을 비롯한 아주 청년 그때 이제 무디 D.L. 무디가 미국 전체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였어요. 그때 짐 엘리엇을 비롯한 다섯 명의 청년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가요. 대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교도 아주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창을 던져갖고 그곳에 한 발 딛기도 전에 다 창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전부 권총이 있었어. 창 던지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 총이 더 빠르죠, 종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살, 28살 되는 대학교 졸업한 그 전도 양양한 청년들이 창을 맞아 다 죽었어요. 그러는데 그중에 짐 엘리엇의 막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랬더니 이제 신문에서는 그 뒤에 이것이 웬 낭비인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과연 선교를 해야 되냐? 그 원주민들, 그 미개한 사람들한테 선교하러 가갖고 이 미국에 전도 양양한 정말로 거기에 짐 엘리엇은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길에 이 훌륭한 인재가 세상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발도 디디기 전에 다 창마저 죽었다면 이 인재들이 이렇게 돼버렸으면 이것이 웬 낭비냐고 큰 대문짝만하게 아주 대서특필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낭비냐? 과연 선교는 낭비다? 그럴 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곳에 가서 여자들은 안 죽인답니다. 그래서 그 부족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헌신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주민들이 이제 마음들이 동하기 시작해서 당신들은 누군데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부족이 전부가 한 부족이 송두리째 예수께 돌아왔다는 놀라운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해요. 겸비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 겸비한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서 예의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겸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이 이렇게 강한 생각이 있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예 주님 그렇습니까?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비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그 약속을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역대하 오늘 본 7장 14절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나지요. 온 집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금을 주러 왔노라. 복음이 들어가면 금을 주러 왔어요. 난리가 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쫙쫙 갈라지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속에서 이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한 국가도
한 국가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멀리 갈 것 없이 한 2조 말, 9한 말 정도, 한 100년 전 뭐 그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온 일제강점기고, 그때 왕은 고종이고, 그러는데 나라는 이건 말할 수가 없이 이제 피폐해져 가고 어디 기댈 곳이 없지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85년에 오늘 설교는 지금 곧 있을 3.1절을 앞두고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역사 시간 듣는다 하는 식으로 마음은 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85년에 D.L. 무디의 그 전도를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젊은 청년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그때는 아마 한국 오는 공항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착한 사람이 아펜셀러라는 사람과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도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배는, 비행기는 여기서 열몇 시간 가면 뭐 LA 도착한다, 뭐 시카고 도착한다, 그게 딱 나와요. 그런데 배는 풍랑을 만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도착한 줄 압니까?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그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하기 시작하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충청 이남 지역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 이쪽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885년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이 점점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 1907년이 됐어요. 이제 1907년에 그때 복음화 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90%가 농사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농업인구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겨울이 되니까 이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부흥 사경회를 하려면은 보통 막 열흘씩, 보름씩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먹을 쌀 묶어지고, 그 다음에 밑반찬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주 올라가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한참 성경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이,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기적 보고 은발의 오줌 누기요. 기적 보고 와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바꾸면 그 말씀은 내 심령을 돌이켜서 변화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갖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한 장로가 나와갖고 내가 아가님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한테 자기 그 큰 돈을 맡기면서, 나는 곧 죽더라도 내가 자네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네. 이 돈을 갖고 우리 처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네가 이 돈을 잘 써주게.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돈 갖고 자기 논밭 사는데 써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뭐 언제 돈 생기면 주지 그랬겠지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아간입니다. 여리고성 그때 다 갖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나오면서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아서 훔쳐버려갖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전부 패배하게 만들었던 나는 아간입니다 하고 이제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한 나와갖고, 나는 저 옆마을에 있는 어떤 처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숨어서 지금 내 마누라도 속이고 그 처녀한테 몹쓸 짓을 한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하고 또 가슴을 치고 또 통회를 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갖고,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을 나는 사기쳐갖고 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맨날 며칠을 이어지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때 선교사들이 이것은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고, 미국에 있는 요나단 에드워드, 거기다가 D.L. 무디 그 사건과 견줄만한 작은 나라, 이 동양에 있는 극동지방에 있는 작고 가난한 나라, 그 나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평양으로 그칩니까?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1907년입니다. 1910년에 일본의 한일합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일합방에 이완용, 송병준 그런 사람들이 조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합법적으로 우리 한국을 통치하고 우리는 그들의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돼버린 것이 1910년이에요. 그냥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속국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주 독립국임을 우리가 선언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조잡스럽게 만든 태극기들을 그냥 가지고 파고다공원에 모였어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자. 그래서 만세운동을 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19년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때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죠. 그 독립선언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5등 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 지금 5등은 자의 아 조선 우리의 조선이 독립국이고 우리들은 독립된 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고 이제 끝에 민족대표 33은 누구누구누구누구 했는데 33명 민족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에요. 16명이. 거의 반절 가까운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없었다면은 크리스찬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그 자주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또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만세운동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 조직화된 것이 없었으니까 그때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본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주동자들을 잡아가고 처형도 하고 그때 이제 유관순 그런 사람들 다 이제 그때 이제 처형당한 거예요. 처형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만세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독립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싶어서 만주로, 연해주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하고자 하는 한국의 선각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지면서 10년, 15년 지내가도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전보만 울리는 거예요. 그냥 중국하고도 이겼다, 러시아하고도 이겼다, 뭐 그 다음에 동남아 어디도 일본이 이겼다. 계속해서 일본은 천황의 군대라고 하면서 승전보를 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이제 점점 갈수록 이 나라가 독립할 조짐은 안 보여요. 그러자 실망하고 낙망한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야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친일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핵에서 소년에게 시 발표했던 육당 최남선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 일본이 전쟁에 나갈 때 그때 고등학생들 되는 학도병들한테 나가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독려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1938년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그 3.1절 이후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박해도 하고 교회에도 딱 들어와갖고 저 일본 경찰에서 저 뒤에 하나 섰는 거예요. 행여라도 일본에 대한 나쁜 말하고 독립 정신 고치시킬까 봐서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1938년에 장로교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안타까운 것이 7년만 참았으면 해방될 텐데 여러분 새벽에 오기까지 새벽에 오기 직전에 제일 어둠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는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 그곳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잡혀가니까 이제 일본에 비위를 마치는 어용 목사들도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데 어떻게 일본의 천황을 신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씨,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고 또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런데 그 무조건 항복의 첫째가 뭔 줄 압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걸 넣으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제 승전국이니까 미국은.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두 번째, 무조건 항복한다. 그래서 그 항복서에 조인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1945년 8월 15일이죠. 아직도 한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얼떨떨해. 지금 천황이 지금 그 발표를 했거나 말거나 얼떨떨해요. 그 뒷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뒷날 그때는 형무소가 서대문이었어요. 지금 서대문 여기 있죠. 거기 있는 서대문에 형무소가 있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일본의 관공서가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관공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조선총독부를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망했으니까 너희들의 무장을 해제해라. 그리고 모든 무기는 우리들한테 양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경으로부터 우리는 별다른 지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신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그러고 자기들이 아직도 지배국인 양 행동을 했어요. 그 조선총독부 그거에 언제까지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해가지고 언제까지 일장기가 계속 걸린 줄 압니까? 9월 8일까지. 상당한 몇십일 됐지요. 그동안까지 계속 일장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9월 8일에 미군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9월 9일 날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조건 항복한다는 항복문서에 조인을 해라. 그래서 그곳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해방에 그것을 만끽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1945년부터 48년 한 3년 동안에 이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왜 혼란한 시대였냐면은 조선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을 잘 일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코지를 한다든가 또 막 화난 군중들이 가갖고 막 거기에 난동을 부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서 그 일을 질서정연하게 일본 사람들 일본으로 다 내보내고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치안이 통치될 때까지 이제 미 군정에서 이걸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독립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를 만들자고 한 사람들은 이승만과 그 일행들이고 그리고 조선노동당을 만들었던 박헌영은 남노당을 만들었던 남쪽에서는 박헌영, 북쪽에서는 김일성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습니까? 계급타파한다. 토지 무상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친일파 척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여러분 2조 500년 동안요 종들이 30%였답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그 수탈 속에서 조정은 무능하고 부패하지요. 고종 봐보세요.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무능하고 부패하지요. 양반들은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얼마나 백성들한테 힘들게 하지요. 지주들 몇 사람 때문에 소작인들은 아무리 일을 해봐도 자기 먹을 것이 없어. 소작해갖고 나오는 그 곡식들은 50%, 60%, 70%까지 지주들한테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 갖고 먹고 살라니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겨울에 그거 해갖고 겨울 먹고 나면은 보리 필 때쯤 되면은 하나도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1800몇 미터면 한국의 보릿고개는 1900몇 미터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그 보릿고개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공산주의를 신봉하자고 한 사람들이 내건 것이 뭐였어요? 바로 계급을 타파한다. 양반 쌍놈 없다. 계급 타파하고 그리고 나서 지주들 소수의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 전부 뺏어가지고 당신들한테 다 나눠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친일파 일본한테 붙어갖고 권력 행사했던 친일파들 다 몰아내버린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이 70%,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이 70%, 자유주의 좋다는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래 놓으니까 영락없이 지금 공산사회주의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당분간에 이 나라는 반으로 갈라갔고 위에는 소련이 관할을 하고 밑에는 미국이 통치를 해서 신탁해서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신탁 통치 반대한다, 신탁 통치 찬성한다. 북한 쪽에 김일성 그쪽에서는 스탈린이 반대라 그러면 또 반대라 했다가 찬성해라 그러면 또 찬성이라 그랬다가 그래갖고 막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갖고 굉장히 이념 갈등이 심했던 것이 이때였어요. 이제 드디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1948년이 됩니다. 48년이 되니까 나라는 독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선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스탈린이 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계속해서 북쪽은 반대를 해. 우리가 못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총선 안 한다. 그래가지고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서 좌우를 떠나서 확실하게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 문제를 나라를 세우자라고 갔다가 김일성하고 면담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김구는 소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버렸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200명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단독 선거를 실시를 하고 1948년 5월 31일에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아서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다 그래서 재헌 국회다 그래요. 그 재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200명 뽑은 데서 198명이 모였어. 두 명은 왜 못 왔냐? 제주도에 4.3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둘이가 못 오고 198명이 모였어요. 198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들이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분들이 다 모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본의 마수에서 해방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의장 되시는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윤영이라는 부의장은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쉽게도 남북으로 나눠져 갖고 남한만 지금 선거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바지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리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기도를 하고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재헌국회 저기 사진 되십니까? 자, 이때가 지금 1948년 5월 31일 인제 금방 말씀드렸던 재헌국회예요. 재헌국회. 이때 이 국회의원들과 그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이 확실한 지금 헌법으로 제정되는 그때를 지금 기념하는 사진이 지금 5월 31일 재헌국회 때의 사진입니다. 나중에 하는데 하나 더 볼게요. 다른 사진 하나. 예,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혀 밀리고 밀려갖고 낙동강 이남 부산 그쪽 조금 남았었지요. 그럴 때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에 의해 9월 달에 구국기도회, 그래서 그 이후에 경남 도청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념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948년에 그렇게 해서 재헌국회가 되고 그러고 1948년 8월 15일 광복된 날을 기념해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만 우리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국제사회에서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도 안 해. 우리끼리 우리나라 만들었어 하면은 저것들 뭐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윤숙 여사를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모윤숙 여사를 비롯해서 4명인가 5명인가가 우리나라 대표로 지금 파리에 가서 유엔이 열릴 때 그 유엔에서 이제 이 나라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파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유엔 총회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승인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의 대표가 비진스키란 사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아. 우리가 한 나라로 지금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필리버스터 알지요. 안 끝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앞잡이고 뭐 쭉쭉쭉 해가면서 한 시간 이상을 말을 해. 그러면 그 말하고 그 바톤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자기들의 위성국가인 헝가리나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그 대표한테 넘겨. 그러면 그 대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대한민국은 못된 나라고 막 그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합니까? 딱 끝날 때까지. 5시에 정해다 그럼 5시까지 해버려. 그러면 오늘은 정해 시간이 되어서 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 뒷날도 여전히 똑같아. 3일을 계속 똑같아. 이제 내일이면 끝나. 내일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파리까지 갔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했습니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때도 그 일행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파리 시내에서 교회 십자가 있는 데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테니 우리한테 좀 장소를 제공해 주시오. 그래갖고는 그날 밤에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 생기는데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국제 승인을 얻어야 되겠는데 저 소련 대표가 저렇게 해서 내일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나 그날 밤새도록 철회를 하고 그 뒷날 갔어요. 여전히 다른 안건들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의결 안건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여전히 비진스키가 또 잡아가지고는 이승만은 저거 미국의 앞잡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전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막 얘기를 한 10분쯤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한 시간 떠들 테니까 너 네가 그것 받아가지고 한가리 대표인가 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또 어저께처럼 또 그렇게 해라. 그러고 끝내면 저 코리아라는 나라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승인을 못 받고 다음 유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진스키가 갑자기 자빠져버리네. 숨을 못 쉬면서.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같으면 119를 불렀겠죠. 막 응급차를 타가지고 이 사람을 가고 그런데 한편 그 한가리 대표는 한 시간 후에 자기 차례니까 한 시간 동안 떠들다가 준다고 했으니까 한 시간 후에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러 갔어. 한 시간쯤 다 되면 돌아오려니 하고 그랬는데 뭐 응급차가 가니까 가나 보다 했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또 다시 말씀하신 분 안 계십니까 하니까 없어.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가지고 우리가 유엔에서 드디어 승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내년에 그로부터 내년에 뭔 일이 생겨요? 6.25가 터져. 6.25가 터지는데 유엔의 승인 국이 아니었다면 유엔에서 군대를 우리한테 파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그때 우리나라 대표로 갔던 모윤숙 씨를 비롯한 4명, 5명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멀쩡하던 비진스키가 왜 그렇게 10분도 못 돼서 말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개인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949년 7월이 되니까
야, 미군 너희들이 여기 와서 있는데 벌써 3년이나 됐고, 질서도 어느 정도, 치안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미군은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미군은 전부 다 너희 집 가. 고향으로 가.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1949년 7월입니다. 거기다가 뭔 일이 일어났어요? 1950년 1월이 되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애치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극동 방위 선을 그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 극동 지방에 무슨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무조건 가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선을, 그래서 그것을 애치슨 라인이다 그래요. 그 국방장관 이름이 애치슨이요.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한국하고 대만을 제외시켜버렸어. 얼마나 김일성은 춤을 췄겠습니까? 한국하고 대만은 제외됐어. 너는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으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김일성과 그리고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6월 25일에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명이 폭풍이야. 행여라도 유엔이 군대를 파견할 줄 모르니까 군대 파견하기 전에 폭풍같이 밀고 내려가서 이 나라를 전부 공산주의 나라로 적화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전투기 211대. 자, 지금 소련에서 공수받은 겁니다. 탱크 256대, 자주포 176대. 이것을 몰고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해버렸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계속해서 남으로. 이것이 6월 25일이었죠. 6월 26일에 이승만 박사가 동경에 있었던 맥아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된 데는 당신들 책임도 크다. 왜 미군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철수했으며, 왜 너희들이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승만 박사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때까지 미국이 있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철수했고, 애치슨이 왜 애치슨 라인을 한국을 포함을 시켜야지, 포함을 안 시키고 애치슨 라인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너희들한테 책임이 크다 그랬더니 맥아더가 그 사령부에 있는 하킹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맥아더가 급하게 뭘 보냈냐 그러면은 전투기 10대, 곡사포 105mm 36대, 155mm 36대 그렇게 해서 긴급으로 이제 한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맥아더는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과 서울 지방에서 제일 그래도 아주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영등포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국제시장인가 인천 상륙작전인가의 그 대목이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년병, 16, 17세 된 소년병이 안 가고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아더가 있다가 너는 왜 피난 안 가고 여기서 지키고 있냐 그랬더니 상사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16, 17살밖에 안 먹은 애가 그것을 보고 맥아더가 감동을 해갖고 이런 나라라면은 세상에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너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총과 실탄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상부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나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군데군데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중간중간에 칠곡군에 있는 그 다부동 전투라는 곳에서 백선엽 장군, 말 들어보셨죠?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북한의 이제 경상도 칠곡이에요. 그 다부동에서. 그런데 북한의 무기와 북한 군인들은 아주 짱짱하고 이쪽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병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선엽 장군이 그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하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제일 앞에 서겠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쏘아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군인들을 동렬을 해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군이 승리를 했어요. 이때 며칠 벌어준 그 시간하고 그 사기가 다른 부대에 전달되면서 굉장히 지금 사기 진작에 영향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군의 보급로가 길어지고 막히게 되고 보급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드디어 9월 14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섯 개의 항구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상륙작전을 할 것인가. 뭐 군산도 포함되고 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천 상륙,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그래서 상륙하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5천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것은 5천분의 1이다. 그러니까 맥아더가 뭐라 그래요? 5천분의 1이어서 어려울 거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북한 쪽도 안다. 그래서 인천을 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9월 14일에 이제 261척의 함정을 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파괴된 함정이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 12시 반을 기회로 그때 월미도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불을 딱 켜. 그 등대에 이제 북한 애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불이 불빛이 딱 이런 등대가 점등이 되면은 그 점등된 불빛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함정들이 전부 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속에 불빛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점등하는 나사 하나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 나사를 캄캄한 속에서 아주 진짜 멋쓸듯이 그것을 찾느라고 2시 20분 된 거예요. 그런데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데다가 빨리 이 밀물이 빠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거라고요, 그때. 그러는데 그때 간신히 어떤 사람 손에 뭔 금속이 하나 잡혀갖고 보니까 그 나사못이에요. 그 나사못을 끼워서 이제 점등을 했어요. 이것을 사인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17척이 먼저 가고 막 군함을 실은 그 화물선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갖고 허리를 끊어버렸잖아요.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북한에서 저 밑에 내려가 있는 북한 인민군들에게 보급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먹어야 되고 생필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그런데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엔군과 그 다음에 국군들이 사기가 이제 힘을 얻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낙동강 밑에 조금만 남겨놓고 전부 다 북한군이 다 쓸어버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 초량교회에 일단 목사님들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이 바로 내 조국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죄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구해주시라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일날이 돼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주일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전날 그 남은영 씨라 그랬죠.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예배다. 이 예배는 이 예배 하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역사적인 예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밤새도록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뒷날 주일날 아침에 막 빨리빨리 성가대원들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우리가 고가나를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연습한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니 그걸 연습해갖고 지휘하는 사람도 눈물을 받아고 성가대원도 눈물을 받아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받아고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는 이 기도로 그 기도 후에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그래서 928 서울 수복 그러고 이제 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으로 어디로 그랬는데 12월이 되니까 개마고원 그쪽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북한의 날씨가 30도에서 영하 40도 가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동상 걸려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힘들고 어렵고 동상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퇴각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쪽에 개마고원 그쪽에 지금 그 부대들은 전부 흥남으로 철수를 해라. 그래서 흥남에 있는 빅토리아호라는 화물선 무기 싣고 가는 그 배에다가 전부 철수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사람들이 전부
그 배를 타겠다고 죽기 살기로 갔어요. 그때 12월이에요. 눈은 막 눈보라가 몰아쳐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첫 장면이 뭔 줄 압니까? 그 흥남 부두에 그 배를 달라고 사람들이 개나리 버짐 지고 애 업고 팍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유행가를 불러야 되겠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바람찬 흥남부두에 눈보라는 내리치지요. 세상에, 거기에서 통역하는 대위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선장 보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오. 이 사람들을 태워서 피난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대위가 모든 물자를 다 바다에 버렸어. 참,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첫째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화물이 무엇이며 이 무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정원에 230배가 탔어. 그 배 정원에 230배 14,000명이 타고 사흘을 줄기차게 내려가가지고 거제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거제도에서 그 많은 수가 탔는데도 무슨 뭐 부상을 당한다거나 뭐 배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전복된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이 그 3일 만에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속에서 아기가 5명이 나왔어. 아기 임신한 사람 아기가 5명이 나와갖고 미군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김치 1호, 김치 2호, 그렇게 애들 이름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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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5개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6.25 때 유엔을 파병하고 미군을 파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1950년대니까 지금처럼 텔레비전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지금 라디오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대표가 빌리그레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 부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요. 그런데 중국 선교 오지 선교사, 깊은데 오지 선교사를 하는데, 거기에 학교가 없으니까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양에 외국인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영 교회에 평양 대부흥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빌리그레한 목사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막 자기 남편 보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을 나는 목격한 사람이다. 공산당 차지가 되면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부터 죽인다. 빨리 미군을 보내라고 당신이 대통령한테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루먼이 호통도 안 키웠대요. 뭐 쬐끄만 나라 뭐 그러든가 말든가 지극끼리 그랬는데, 계속해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당신이 이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 죄를 하나님은 당신한테 묻고 우리 미국한테 물으실 것이다 하면서 하도 종주먹을 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돼서 16개국에 뭐 4만 5천 명인가가 파병이 됐죠. 우리 얼마 전에 터키에 투르키에 지진 났다 그래갖고 우리가 막 보냈지요. 그때 네 번째로 많은 병사를 보낸 나라가 터키였어요. 그때. 그래서 터키를 우리가 형제국이라고 그래. 2002년 월드컵 할 때 3, 4위전을 터키하고 우리하고 했어요. 터키한테 져도 우리가 괜찮았어요. 왜? 형제국한테 졌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풀어져 가는데, 드디어 이제 흥남 철수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이 시간이 길어져 가니까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아져요. 아니 저 조그만 나라, 알도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 언제까지 전쟁에 시달리면서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이 거기서 저렇게 죽어야 되냐 그거예요.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니까 빨리 뭐 전쟁을 끝내든지 뭐 주전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도 점점 휴전을 하자는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가서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돼야지 여기서 반틈으로 갈라져 갖고 휴전이 돼버리면 이건 안 된다 하고는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그전에 종전협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빠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좋다. 너희들이 전 그렇게 휴전을 해야 되겠다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한미 수호 방위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적한테 공격을 받으면 피차에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해주자.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겠으며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가서 뭘 도와주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공격받을 때 너희는 너희 나라 공격한 것처럼 너희가 와서 싸워줘야 된다. 그것이에요. 나중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 한미 방위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나는 휴전 안 한다 하고 이제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미 수호 방위 조약에 체결을 한 것을 듣고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승만이가 날강도다. 이승만 날강도한테 우리가 완전히 미국이 당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한미연합사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군 그 만 몇천 명 그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별것인 줄 압니까? 아니요. 이걸 건드렸다가는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70년 동안 북한이 맨날 하는 소리가 미군 나가라 그래라 미군 나가라 그래라 그 북한 그 주사파 사람들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종전선언, 종전을 해버리면은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우리가 종전을 해버리면은 아 전쟁이 끝났다는데 더 이상 제3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연적으로 나가야 돼. 종전선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맨날 회의할 때마다 가갖고 종전선언을 해야 됩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그랬잖아요. 종전선언을 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연합사가 철수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빨리 또 이제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간 70년을 봐보세요.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북한에서 못 일으키고 우리가 어째서가 아니고 그건 미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키고 이제 교란 작전을 펼쳐서 뭐 사람들한테 간첩 보내고 뭐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한테 이제 막 그냥 공산주의 사상 불러 일으켜 갖고 그냥 애들이 옛날이 어땠습니까? 막 신나 뿌리고 기억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옥상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신나 뿌리고 불 질러 갖고 떨어지고 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신나 뿌리고 그다음 다 순서가 다 정해지고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고 전쟁이 없던 그 70년 기간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요. 그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선거를 하고 오더니 이야 참 희한하네. 4인조 5인조를 만들었어요. 네 명이 한 조요. 뭐 이승만 박사가 그랬겠습니까? 그 밑에 것들이 그랬겠지요. 네 명이 한 조가 되어갖고 선거를 하러 가갖고 그 중에 조장을 만들어. 자 이제 이 네 사람이면 조장이 은지요. 그러면 이제 찍어. 찍으면 은지가 다 검사해. 그래갖고 너 어디 찍었어? 어디 찍었어? 검사하고 이제 갖다 놓. 이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죠. 마산 그쪽에 이렇게 데모가 커지게 된 것이 마산에 김주열이라는 마산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데모하다가 경찰한테 진압을 당하다 죽었는데 그 사람의 왼쪽 눈에 수류탄이 박혀 있었는데 그 사람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이것을 기폭제가 돼가지고 막 전국에 이제 막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이 원하면은 내가 하야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국민이 원하면 내가 하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좌파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증거가 드러나도 배째 그러잖아요. 증거가 드러나도 우리가 안 했어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에 사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갖고 보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해. 나라가 너무 가난해. 민족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북한이 6.25 지나고 북한하고 나눠지고 날 때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많았어요. 그쪽이 자원도 많고 발전소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난하디 가난해 아주 제일 꼴등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저 GNP가 뭐 50몇 달러인가 뭐 그것밖에 안 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 생각해도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1973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어. 그랬는데 미국하고 유럽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 그래갖고 무기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화가 나갖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저것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원유 가격을 4배를 올려버렸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그 역사적인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사세요. 그래갖고 오페크 석유 산유국에서 4배를 올려버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전쟁 끝나고 뭐 조금 해볼까 하는데 석유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니 재주가 없잖아요. 지금 간신히 앉아볼라다가 서볼라다가 다시 주저앉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니까 모든 돈이 지금 중동 산유국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을 4배를 올려갖고 파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 달러 머니를 벌어들이는, 오일 머니를 벌어들이는 그 중동에서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만 건설도 하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돈 버는 수밖에 없다. 그 달러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들하고 광부들을 독일에 파병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산비협종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일하기 싫어한 그곳에 한국의 젊은 청년과 젊은 처녀들이 가가지고 광부들은 저 밑에 정말 갱도에 가서 석탄을 캐고 간호사들은 독일 간호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시체 닦고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때 이 사람들 월급을 갖고 와갖고 뭐단 줄 압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세웠어. 왜냐하면 독일에 가서 보니까 아우토반을 딱 보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이다. 이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빨리 물류가 운반되고 이거 잘잘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과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돈이 있어야 만들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그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월남 파병하는 그 사람들 돈 미국에서 그 돈을 우리가 그 월급을 또 갖고 와갖고 이 두 개가 합해져갖고 만들어진 것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신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대통령이 거기 딱 할 때 딱 누웠어 길에. 이것은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만들 돈도 없으려니와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이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부유층 호화층들 유람화로 댕기는 길만 깔아주기 위해서 이 많은 자본을 쓰는 것이다 하고 나를 차로 밀고 가라 하고 이제 놓버린 사람이 김대중이다. 아마 고속도로 만들었고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렸을걸? 내가 물어보든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해갖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오일 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참 놀라우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들어주셔요. 정주영 씨를 박 대통령이 불렀어. 거기에 주베일 항만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 배를 조선소가 있어야 배를 만들지. 뭐 여러분들 그런 일화는 유명할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유명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라. 그것이 정주영 씨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때 중동에 갔었던 분들의 그 돈들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10% 정도만 돈을 쓰고 나머지를 전부 자기 가족들한테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했죠. 그 돈들이 모아갖고 민족 자본이 되고 나라가 경제가 부강하려면은 철이 있어야 되는데 철이 없어. 그래 놓으니까 포항의 제철소도 박태준이 그분을 갖고 그래서 철의 사나이라 그러잖아요.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현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막 이제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한편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됐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 한 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바로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지금은 여의도 공원, 그때는 여의도 광장, 그때 막 여의도 아파트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할 때요. 순모래벌이에요. 그 여의도 광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의 교회들을 불러갖고 연인원 300만이 모였어요. 연인원 300만. 하루에 못해도 30만, 40만, 50만이 모여들어갖고 그 맥은 기치가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 대학생 때예요. 그때 얼마나 그 구호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몰라요. 민족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다 해가지고는 그러려면은 사람들을 민족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낮에는 거기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대문, 마포, 뭐 영등포 할 것 없이 학교들을 다 빌렸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낮에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시킬 것인가를 하고 밤에는 이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전부가 이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날마다 그렇게도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수가 먹어야지 싸야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엑스플로 74였어요. 그 엑스플로 74년이었어요. 엑스플로 74예요. 73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안 목사가 와서 집회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전국으로 방송이 됐어요. 빌리그리안 목사가 설교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그때 수원 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했어요. 아주 통역이 진짜 한 사람보다 더 잘했다고 그냥 저도 그거 보면서 막 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엑스플로 74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선교로 가겠다고 손들고 지원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막 수십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 성장하는 속도하고 교회 성장하는 속도가 같이 간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놀라운 일이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암암리에 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신천지가 뭐 그거 퍼뜨렸다고 이만희 씨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저 덕수궁 앞에서 절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예배를 뭐 얼마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5천 명 모인 교회에 정부에서 허락한 인원이 불과 20명, 30명밖에 안 돼. 그렇게 되고 그것을 안 지키면은 교회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나라가 원래가요 여러분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지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잘 안 한답니다. 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6.25 직후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자식들은 많고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새벽 기도마다 산에는 삼각산에 관악산 청계산 할 것도 없이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없어져 가면서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좋아. 우리 한국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축복받고 돈 많이 잘 벌고 일 잘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며칠 전에 계속해서 김정은이는 뻥뻥 대륙간 탄도미사일 터뜨리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김미숙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니 내가 슬쩍 들으니까 김정은이가 또 뭐 오늘 또 뭐 터뜨렸다고 또 그러대요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방을 우리 서울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솔직히 가능성 많잖아요.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너희들이 이 나라를 부강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교사들 세계에 10만 명 보내고 그리고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너희가 불과 몇십 년 지나니까 제가 맨날 그러죠. 제가 대학교가 68학번이다 그랬어요. 그때 대학교 캠퍼스마다 그때 예수 믿는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0몇 프로, 40%. 그러니까 한 과에 20명이면은 최소한 7, 8명은 예수 믿는 학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캠퍼스에 나가보면은 막 저쪽에서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저 CCC 애들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조이성교 애들이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UBF 애들은 저기서 막 같이 통독하고 성경 읽고 아멘 아멘 하고 이것이
매일 있었던 일이에요. 매일 있었던 일.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이 몇 년 전에 4%라 그러더니요. 여러분 지금 1%랍니다. 각 과에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정규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학생이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된다.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도 우리는 추락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은 노인들 몇들 남다가 애도 또 안 난다며. 그래 놓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그라져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이 뭐예요? 나 먹고 나 잘 사는 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악한 길이지요. 교회는 다녀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잖아요. 들어주면 내가 믿음 좋은 것이고 안 들어주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들의 그 기도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아가서 이 땅을 고칠지라. 지금 아주 이 영적인 분위기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 내에도 문제고 교회 밖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군사 뭐 군인 속에서도 간첩이 나오고 목사 속에서도 간첩이 나오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던 황장엽 씨가 와가지고 그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남한에 보낸 간첩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5만 명.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고정간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기, 거기가 무슨 당이죠? 정의당 말고 또 민노당인가? 그 당, 제주도 당 지부위원장이 간첩이어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에 있는 간첩이 와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간첩이 내려와야 돼, 잠수함 타고. 그래가지고 남한에 있는 누구를 그 사람을 이제 공작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 공작에서 또 잠수함 타고 데리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김일성 앞에다 충성맹세 해야 돼. 노동당 입당시켜.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인자 제3국 공산권으로 되어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 거기서 만나. 거기서 만나갖고 지령 전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창원, 전주, 뭐 대전, 서울을 어떤 식으로 포섭하고 어떤 식으로 알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뭣만 하고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좋은데 아파트 분양받게 해주시고 어떻게 썼는지 영혼이라도 끌어갖고 내가 강남 쪽 가까운 곳으로라도 내가 기어이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흔들고 전쟁의 위협으로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부터 금융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미국의 연방 준비 위원회 그쪽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 일반 시중은행 올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금이라든가 제2 금융권에 있고 작은 증권사 이런 데는 이제 망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주부들 시장에 가보면 한 주 한 주가 달라. 그러죠? 마트에 가보면 꽈리고추 요만한 것이 지난주에 2,000원이었던 것이 진짜로 엊그저께 가니까 꽈리고추, 청양고추 엊그저께 가니까 3,900원이어서 내가 들었다가 놨다니까. 이까지 것 안 매우게 살지 뭐 하고. 어떻게 되어져 갈지 모르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안 끝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까지는 곡식을 재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재고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 길은 딱 하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이 내가 뭐 악한 일 해서요? 하나님 이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악한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고도 나는 이것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한 것이 악한 길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친다고.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에서 탈북했던 김성근 목사, 지금은 김북한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저 상계동 쪽 어디에다가 이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자기가 탈북을 해갖고 놀랐다는 거예요. 저 두만강 압록강 그쪽으로 했는데요. 세상에
거기는 이제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육지가 중국 쪽하고 북한 쪽하고 똑같이 옥수수를 심었더래요. 옥수수를 다 심었는데 중국 쪽 옥수수는 엄청 잘 자라고 북한 쪽 옥수수는 다 쪼그락배기가 됐어. 그래서 어디 뚝뚝 떨어져 있는데도 아니고 같이 있는 곳인데 이쪽은 중국 쪽 옥수수는 잘 되고 이쪽은 이렇게 다 망해가고 이상하네 이상하네 걸음을 많이 안 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기 시작해갖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그랬던 나라는 전부 다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곡식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야, 이 말이 그대로 응했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은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땅을 고쳐요. 아마존 강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마존 강 유역에 그렇게 없던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잡히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안 되던 망고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실질적으로도 땅을 고쳐요. 실질적으로도. 실질적인 땅, 랜드도 고치고 또 나아가서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과 그 땅의 분위기와 도덕성과 정치성과 이런 모든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셔요. 살 길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장황한 인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구한말부터 쭉 제가 지금 읊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입니까?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들 싹 쓸어버리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새 나라를 만들게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데 자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보예요. 마땅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저 3대 세습 정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 나 먹고 사니까 됐어. 통일은 뭔 통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데이비차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AH1 뭐 그렇게 써졌다고 그래요. 이 표지판에 봤어도 우리야 뭐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랍니다. A 아시안 H 하이웨이. 부산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북한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나라마다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요. 그러면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안 하이웨이로 쭉 연결을 하려면. 그러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한 줄 압니까?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안 하이웨이의 표지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부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그 사탄은 얼마나 또 이걸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